최초로 경남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시작된 가운데 경남도는 내후년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독감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36년 동안 봉사와 함께 살고 있는 83세 어르신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에서 만나봤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얼마 전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시작됐죠. 경남도는 내후년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풀어야 할 과제도 보입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반려인과 동물병원의 신뢰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시작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지난 1일부터 창원 70개 동물병원에는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표지판을 걸렸습니다. 본격 시행된 지 일주일,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을 바로 볼 수 있어서 신뢰가 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표시가 되니까 보기가 좋아서 금액도 알 수 있고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경남도는 창원의 시작으로 2022년 자율표시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동물병원이나 반려인의 동참은 필수,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유기동물은 줄이고 지역민의 부담 완화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같은 근거 조례 제정이 속도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합니다. 현재 성형수술과 동물의료는 사치제로 분류돼 진료비의 10% 정도 부가가치세가 붙는 상황. 게다가 치료에는 동물용으로 연구된 인체용 의약품이 80% 이상 사용되지만 도매점에서 사는 약사와 의사와 달리 수의사는 소매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진료 비용도 약값도 최소 10% 정도 바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남도 역시 이러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라든지 약값 문제라든지 또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이 확대되지 않은 문제 이런 건 경남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수의사의 반려인들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선을 한눈에 받고 있는 경남. 최초와 확대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에는 독감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데요. 여기에 지난달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은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홍승현 기자입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옷깃을 여밉니다. 최근 전국 아침 기온이 대부분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면서 인플루엔자, 일명 독감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비말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성질이 비슷하고 증상 구분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노인 같은 고위험군이 독감에 걸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독감이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독감 자체로도 몸의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바이러스나 그런 게 특히 코로나같이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치명적이 되죠. 폐렴이나 뭐 폐혈증 같은 게 훨씬 많이 올 수가 있죠.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 예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올해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이 중단된 상황. 질병관리청은 12일부터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자체별 구체적인 접종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맞는 즉시 면역력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항체 형성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독감 유행 시기인 11월이 시작되기 한 달 전, 즉 10월 초 중순, 지금쯤이 예방접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시기는 11월 15일.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쯤에는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여러분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김혜은은 은퇴 이후 36년 동안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올해 8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봉사와 함께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동네 히어로 장보영 기자가 정효석 어르신을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출입국, 이주 등과 관련된 서류 작성을 위해서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용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다반사.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을 위해 노란 조끼의 어르신이 나섭니다. 내가 좀 친구 오면은 여기 친구 이름 쓰고 사인하고 싶어요. It's your friend, okay? 친구. 외국인, 한국인. 머뭇거리는 외국인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 알려주고 접수 전 필요한 서류도 꼼꼼히 챙깁니다. 올해로 83. 전효석 어르신은 지난 5년 동안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일어에 능통한 데다 친절함까지 겸비한 어르신의 모습은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모범이 됩니다.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선생님께 연세 조금 있지만 그래도 참 여기 출입국에서 필요 있는 그분들 참 많이 도와주고 예. 해운 회사를 다니다 지난 1984년 퇴임한 전 씨. 은퇴 이후 취미로 동화 구연을 배우다 자연스럽게 봉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하게 됐어요. 무슨 꼭 봉사를 일부러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제 배운 거니까 한번 이제 실천해 보자. 그래 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결국은 봉사로 연결이 된 거예요. 봉사를 시작한 후 외국어에 능통하다는 장점을 살려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봉사를 10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전 씨에게 봉사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자신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퇴임 후에 그 나머지 생활이 굉장히 요즘은 그 100세 세대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즐거운 거라고요. 나이 들수록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이게 활동을 해야 오히려 난 더 건강해지고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와 일어 통역 봉사단에 실버 봉사단인 은빛 나눔이 봉사단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 덕에 36년 동안 누적 봉사 시간은 7,045시간, 봉사 건수는 1,700여 건에 달합니다. 2018년 경남도 자원봉사왕 선정에 이어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나눔국민 대상에서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 씨는 수십 년에 걸친 봉사로 얻은 게 더 많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남을 위한 일로 보이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자기한테 그 교훈을 얻는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내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나이 먹도록 살았다 하면서 내가 내 수양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그때그때 느끼게 돼요. 제2의 삶을 살며 이제는 봉사가 업이 된 전효석 어르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를 이어가고 싶다는 어르신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개인주의라 그러니까 자기 이기주의가 그런 게 많이 만연이 됐는데 역지사지 말하자면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 그것이 결국 봉사의 기본 정신이 아닌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라는 인생 2막을 시작한 노장봉사와 나이를 잊은 활발한 봉사의 모습은 지역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신 언론 기사를 분석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지역민들이 관심을 둔 경남 지역 민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구재은 기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최근 한 주간 경남권 주요 민원은 무엇일까?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민원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관광, 감염, 예방, 비대면, 취업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연관된 지역 민원은 대부분 관광에 집중돼 있습니다. 조선업 다음으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제시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관광지가 폐쇄되면서 관광객의 유입도 급격히 줄어든 상황. 관광업계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을, 인파가 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지역의 숨은 명소들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갑자기 몰리는 인파에 몸살을 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밀양 케이블카 인근 주차 문제를 지적한 한 관광객의 민원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지적한 글도 제법 많습니다. 다음 주요 민원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와 관련된 키워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바다, 폐기물, 수거, 환경 등이 있습니다. 올여름 경남 지역에 들이닥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거제와 통영, 고성 등 경남 일대 해안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상황. 거제의 경우 최근 5년간 수거한 해양 쓰레기가 3천 톤이 넘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해안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 곳곳의 다세대 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쉽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민원 키워드는 아파트입니다. 축사, 건설, 악취, 피부염 등의 연관 키워드들이 아파트와 관련해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가늠케 합니다. 아파트 인근에 있는 축사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 환기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주거 환경에 축산농가 이주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거제의 한 마을에서는 인근 아파트에 울려 퍼지는 방송 소리 때문에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 지역 민원 짚어봤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 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곳 가운데 시지역은 사천과 밀양 두 곳이며 10개 군지역은 모두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합천과 남해, 산청, 하동, 의령군 다섯 곳은 고위험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에서 20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나눠 계산하며 지수가 0.5 이하이면 인구 소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합천군이 제2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해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사업비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확보하는 등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이용복합발전단지 등 각종 민간 투자사업을 유치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